고창년 공동대표께서 또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시 계신 교민 여러분, 이 사건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인 아닌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짓 탄핵, 불법 탄핵이 자행되고 이 거짓 기획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어서 이렇게 거짓 기획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서 투표용지가 두 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이게 말이 됩니까? 둘 다 다 선관위에서 발행한 거고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는데 이 B타입의 선거용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고 저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대법원에 이거를 반드시 상소해서 이게 한 달 안에 지금 소송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한 주가 지나서 3주 남았습니다. 3주 안에 저희들이 이 투표 재검표 또 투표지 보관 요청 또 대선 선거 무효 선거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뜻을 모아서 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제 우선순위는 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번 정권이 부당한 정권이고 이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되는 정권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자기들끼리 5.18을 바뀐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고 또 탄핵 사기를 주장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당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할 것은 바로 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문재인 정권을 내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살리고 우리가 5.18의 진상을 밝히고 세월호에 기획된 저들의 자작극을 밝히고 땅굴을 유물을 확인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저희 대한민국을 정말 풍요롭고 강하고 평화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책임이 저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닫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언론과 이 종북 세력들과 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국민을 속이고 같이 합작해서 사기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거를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규탄대회를 열어서 이거를 규탄하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국에 계신 여러분 분노하시고 여러분 이 규탄대회를 각 곳에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서 또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단체에 계시고 다른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걸 우선순위로 두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따로 외칩니까? 무엇을 외칩니까?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은 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정권을 바로잡아야 이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종북작파들이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이익과 돈에 얻어와서 움직이는 단체들 또 언론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국민들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라의 분열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요, 그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상규명위원회는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서 천명합니다. 저희들은 이 소송을 위하여 반드시 대법원에 소송할 것이며 소송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동 명의로 하고 또 저희 협회 이름으로 관리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소송에만 사용되는데 이 현금을 사용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 저희를 먹고 저희 진상규명위원회만 소송비를 성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금은 우리가 전국에 있는 특교소 약 80군데를 개표를 하려면 약 20억이 들어갑니다. 또 40군데만 한다 하더라도 10억의 돈이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군데 하면 5억, 최소한도 5억은 모아서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제보가 2만 건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의심가는 지역 5개, 10개 정도 골라서 재검토를 해보면 그 B타입에 증발된 그 선거 투표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있는지, 숫자가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아니면 투표 계산 분별기에서 계산을 제대로 하고 나왔는지, 이거를 확인해보면 부정선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봉사하고 투명지를 빼주고 그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자기가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보가 들어왔고 토탈에서 세 분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양심선언을 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B타입에 도장을 찍은 용지를 두 장을 또 확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들